우태영 씨. 슈프림은 네. 슈프림은 또 보이면서 산 거 같아요, 이거는. 슈프림은 원. 이게 뭐냐면 그것에 이게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것에 소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프린시플 원유자수 프린스프리의 원리고요. 프린스프리 교장도 있지만 멤버인데 교장 멤버 있고 주요한 이제 주요한 멤버인 다이애나 로스와 이거와 메리 윌슨과 그리고 신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된 멤버인 이 슈프림은 가장 성공적인 음악적인 그룹 중에 있죠. 1960년대 그죠? 옷도 이거 있지. 그들의 첫 번째 넘버원 싱글곡은 Where Did Our Love Go는 탑이었는데 빌보드 핫 그 싱글에서 차트에서 탑이었죠. 얼마 동안? 2주 동안. 그래서 succeeding 성공적인 그 그러니까 succeed가 이 성공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연속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 연속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 연속된 싱글인 뭐 같은 Baby Love나 Come See I Want Me 같은 노래들은 되었는데 또한 히트가 됐던 거죠. 주로 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스타일이 어필했는데 10대와 성인들과 10대 둘 다에게 어필했기 때문이죠. 또 뭐 때문에? 그들의 immense가 뭐죠? 거대한 얘기죠. 큰 얘기지. 큰 성공 때문에 슈프림은 인덕티드 소개되어지는데 어디로 소개되어서 락앤롤의 명예 전당에 1988년도에 소개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거 소개되는 건 뭘까요? 14번. 이것도 내용은 어렵지 않죠? 답은 슈프림이란 그룹이 뭘 이뤘는지에 대한 글이잖아.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번. A번은 이제 가장 노래 들으면 안 되고 그게 뭐가 뭐냐지 그룹이 나와야 되잖아. 슈프림이란 그룹. 그래서 B가 맞겠지.